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배워야 될 애가 이제 C 언어가 되는데요. 얘는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포인트의 P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맨 뒤에 있는 문제의 답, 그거 맞춤표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거의 뭐, 한번 시험을 보면 C 언어에 대한 문제가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는 뭐, 1년에 몇번 나와요? 이게 아니라, 1회에 몇개 나와요?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다들 기억하시고요. 제가 찍어드리는 애들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단순하게 좀 암기할 게 있는데, 암기할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의 약자거나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 언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컴파일 방식이죠. 너왜 색깔 안 나오냐? 너냐? 그래. 됐네요. 컴파일 방식. 그다음에 포인터에 의한 번지 연산 등의 다양한 연산 기능을 가지고요. 이식성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여러 기종에 상관없이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여기저기다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다고 그랬고요. 시스템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랬고요. 고급 작업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구조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죠. 프로그램할 때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 집합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요. 야, 유닉스 운영체제의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있었죠? 서버 프로그램인데, 요거 사용할 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자, C 언어의 장단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점, 우선은 장점은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거, 이게 연산자죠.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킬 수가 있고, 메모리는 동적으로 관리되고 짧고 함축적인 프로그램 구조래요. 자, 단점은 병렬 연산이 뭐냐? 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병렬 연산이라든지 동기화는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뭔가 착착착 해나가는 건데, 이런 거, 그다음에 프로세스 제어 등의 약점을 가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구조는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헤더 파일을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통해 갖고 우리가 컴파일러가 헤더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define은 사용할 문자열을 치환할 때 선언하는 거고, 자, main은 main 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그 C 언어에서 내장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식들 있잖아요.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에서 그런 걸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변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수는 사용 전에 데이터 유형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어. 데이터 형태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그래서 오늘 그 형태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자, 변수명은 영문 대소 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하거나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라든지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언더바 쓰시는 분들하고 하이픈 쓰시는 분들 있죠. 그뭐 예를 들면은 뭐 ABC-1 이렇게 아이디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공을 할 때, 교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만약에 아이디나 이런 걸볼때 언더바하고 이렇게 하는 애 있으면은 얘는 긴장해라. 얘는 컴퓨터를 아는 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C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수명 줄 때, 이런 식으로 문자에서는 언더바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코딩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디 같은 거할 때. 근데 지 맘이지 뭐. 모르면 뭐 그만이지 뭐, 그지? 거의 그리고 언더바 쓰지도 않으시고, 그지? 자,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애들 또 한번 쑥 훑어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함수 외부에서 선언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용이 가능한 애고요. 지역 프로그램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는 함수로서 해당하는 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끝마칠 때 세미콜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문 사용할 때는요, 요게 주성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얘가 주석문이에요. 주석이라는 건 뭐야? 여기 설명이죠. 여기서부터는 반복문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읽을 때 얘는 실행 안 되는 거죠. 주석문. 이거 기억하시죠? 코멘트는 어떻다? 실행 안 되고 프로그램의 가독성만 높이는 거죠. 얘가 바로 주석문이에요. 그래서 C 언어에서 그 주석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PHP에서는 뭐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먹었다, 그지? 이렇게였나? 아무튼 있습니다. 이렇게였나? 아예 모르겠다. 또 PHP는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C 언어에 대한 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C 언어의 예약어들이 있어요. 우선은 자료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꼭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int를 씁니다. int. 얘 뭐예요? 정수형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long. 얘는 이제 실수형이에요. 얘도 실수형이에요. 얘도 실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캐릭터, 문자형입니다. 자, 제어문, if, else, switch, case 앞에서 잠깐 봤죠? 자, 기어 클래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동, 레지스터, 정적, 익스터널. 됐죠? 얘네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얘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자, 연산자에는 size of, 이런 애들. 자, 기본 자료형, 얘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int. 예, 정수형입니다. 다음 중 C 언어의 자료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인티저라고 나와요. 자, 인티저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포츄란에서 사용되는 정수형 자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뭐 쓴다고요? 자, 인트 씁니다. 그래서 롱은 정수형, 플로트는 실수형, 더블 실수형, 캐릭터, 그다음에 값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어 클래스에는 이제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좀 전에 우리 봤죠? 그래서 자동 변수는 지역 변수와 같은 의미며 기어 클래스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변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기어 클래스를 생략해 버리면은요. 자, 레지스터 변수는요. 자주 사용하는 변수를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레지스터 변수고. 자, 정적 변수는요. 함수의 호출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에 남아 있는 게 정적 변수예요. 멈춰 있다 이거지. 자, 외부 변수는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게 외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보는데요. 이 부분은요.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좀더 있나? 많이 나오는 데가 또 계속 나오네요. 깜짝 놀랐다, 그지? 자, 입출력 함수에 보면은요, 표준 입출력 함수,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자, scanf라는 거는요, 표준 입력 함수예요. 그죠? 자, printf는요, 뭐예요? 출력입니다. scan이 뭐예요? 뭔가 읽어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print는 출력하는 거죠. 자,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요네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get character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읽어오는 거예요. get character예요, character.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하는 건요, put character예요. 그럼 문자열은, 복수가 붙죠, s. 이렇게. 요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아셨죠? 여기엔 이제 get이 붙고, 여긴 get이 안 붙어요.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네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요놈도 또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입출력 함수에 변환 문자가 있습니다. 얘가 입출력할 때 요렇게 주면은 얘가 10진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주면 얘는 8진수야. 얘는 16진수야. 얘는 문자야. 얘는 문자열이야. 얘는 실수형이고 얘는 지수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D는 뭐예요? 데시멀이죠, 데시멀. O는요, 옥텟이죠. X는요, 헥사죠. 이렇게 하나요? 흑사? 그 다음에 C는 문자는 캐릭터죠? 예,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다음에 F는요, 다 아시죠? 플로트. 그 다음에 E는요, 여러분들 EXT, 이거 아시죠? 맞나? 지수 표현하는 거? EXT가 맞나요? 아무튼 정확한 스펠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 보통 E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죠. 자, escape sequence. 아, 얘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슬러시 한 다음에 N을 주면 new 9이에요. new 9. 자주 나옵니다. 요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캐리지 리턴. 커서를 현재줄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캐리지 리턴. 자, T는 탭, B는 백스페이스, 0은 nu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온 적은 없고, 얘네들 요것들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밑에 애들도 또 모르니까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쑥쑥쑥쑥쑥쑥.
쑥쑥. 시 언어에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문자열 출력이라 했습니다. 문자열이라 했죠. get 안 들어가요. 뭐야? 게시래. get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 pu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출력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put 이렇게 됩니다. 읽어오는 거는요. 읽어오는 거 뭐였죠? get 그죠? catch와 put 꼭 기억하십시오. 문자 열과 문자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시언어의 기억 클래스 중에서 저장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았다. 자동으로 할당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오토냐, 오토. 그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 시언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형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어떤 걸까요? long, double, float, integer. 얘는 어디에? put란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자, int만 사용합니다. int, int만. 자, 시어머에서 사용되는 escape 시퀀스와 그 의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n 뭐였어요? new line 맞아요. t tab r carriage return 맞아요. b는 backspace였죠. null 캐릭터는 뭐였어요? n 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시어머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 문자열 입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력이니까 get 이렇게 되겠죠. get 이거 기억하세요. get 캐릭터 그쵸. 요거는 뭐였죠? get 캐릭터는 문자 열임이 아니라 문자였죠. 문자 한자 두자. put 캐릭터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어때요? 네, 출력하는 거죠. 요거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장에 나왔던 애들은 정말 중요한 애들이 많았어요. 시언어에 대한 거, 시언어의 명령어와 어떤 문자열 입력 함수 위에 나왔던 escape 함수 얘네들 꼭 다 좀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